안녕하세요. NJ 채널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저 여러분들에게 구독자분들에게 많은 피드백도 받았고 좀 기초 강의, 특별히 그라스호퍼라든지 파이썬 이런 기초 강의를 조금 듣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피드백이 계셔가지고 기존의 라이노 강좌가 있는데 그거보단 좀더 쉽게 해가지고 새로운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좀 편하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라스호퍼 컴포넌트 챌린지, 그다음에 코딩 파이썬이죠. 그래서 좀 어려운 설명들 빼내고 최대한 가장 입문자들에게 맞는 언어로 그냥 편하게 그렇게 시리즈를 만들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이 주소에 가보시면 제가 링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 수업을 조금 집중해서 그러니까 그라스호퍼라든지 파이썬에 맞춰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파이썬에 대한 기본 문법들, 아주 기본적인 거죠. 가령 for loop은 어떻게 만들고, list를 어떻게 만들고, tuple를 어떻게 만들고 하는 수업들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업의 포커스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조 자료를 남겨드려요. 그래서 제가 했던 그 파이썬, 여기 보시면은 라이노 파이썬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프런에도 강좌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수업은 이 수업대로 제가 약간 난이도가 있는 건데,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이제 계속 시간을 들여서 요거는 이제 할 건데, 뒷부분에 계속 추가를 할 건데요. 이것도 이제 미리 듣고 오셔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디자이너를 위한 파이썬, 주피터 노트북. 그래서 요두 개를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은 이게 다른 유튜브로 연결이 되는데, 제가 파이썬 기초에 대한 부분을 주피터 노트북으로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요거를 기초로 문법으로 보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디지털 퓨처스에서 했던 워크샵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파이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기초부터 해서 변수, 주석, 뭐 숫자, 문자열, 변환, 조건문, 반복 해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든지 간에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마치 뭐 주어, 목적어, 동사, 뭐 형용사 이런 거 있듯이 그냥 이거를 한번 보시면 기본적인 문법이 이해가 될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링크를 드릴게요. 예. 그리고 특별히 멤버십 분들에게 제가 이제 비디오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 전부터 계속 댓글로, 클럽하우스로, 혹은 이메일로 뭐 등등등 이제 문의가 계속 왔었어요. 그래서 좀 더, 소통을 좀더 하고 싶고, 그리고 좀더 자세하게 편하게 질문을 하고, 지금 제가 비디오를 그냥 제 의미에, 그러니까 제가 남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올려드린 뭐 그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고 궁금하신 수업들 같은 것도 따로 이제 제가 연락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계속 좀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하고, 아무래도 비디오가 짧게 짧게 올라가니까 비디오를 보기 싫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분명히. 왜냐면 코딩 쪽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아무래도 저희 채널 같은 경우 여러 부류의 분들이 모이시고, 컴퓨테이션 뿐만 아니라 그냥 서바이벌 키트 들어오 오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비디오를 한번 올릴 때 짧게 짧게 잘라서 많이 안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노티피케이션이 막좀 지저분하게 뜨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짧게 여러분들이 볼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도 여기에 이제 시간을, 남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는 차원에서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공유를 100% 이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런 특별한 워크샵이라든지 앞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워크샵 몇개더 있거든요. 유니티라든지 뭐 C# 좀더 어드밴스드된 이런 부분들은 특정 실력 이상을 높이시고 싶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제가 멤버십 기준에 한해가지고 강좌를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커피 한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으면은 멤버십 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강좌뿐만 아니라 동영상 렉처 시리즈뿐만 아니라 좀더 저한테 질문을 주시고, 뭐 강좌 같은 것도 제가 오퍼하는,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 한해서는 어떤 질문이든 다 좋거든요. 그리고 멤버십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멤버십 소개 드렸을 때처럼 라이브를, 저 멤버십 하시는 분들끼리 라이브를 해가지고 트러블슈팅이라든지 좀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 같은 것도 있으면은 제가 컴퓨테이션 디자인 뭐 이런 거 관점으로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열성적으로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에 한해서 저도 조금 제가 할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한번 하려고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보죠. 언제나 그랬듯이. 뭐잘 되면 쭉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식으로 바꿔보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도 잘 자라나고 저도 시간과 내 하는 일에 지장 부담 없는 선상에서 그러니까 멤버십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전까지 딱히 해드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좀더 낫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했습니다. 워크샵과 멤버십 소개를 이 정도로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